무거운 코드는 리전이 가지고 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을 뒤져봐야겠네. 광장 건물에서 리전을 찾아보자.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
여기 숨겨진 메모가 있어. 좋아, 돌아가자. 이건 수문 제어 장치인데 권한을 인증해야만 조작할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오자. 지금은 가던 길을 가야지.
Oh,
쇼핑 끝. 아담, 콜로니의 강화 부대원들은 자주 만나는 편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지. 어제도 마침 그 근방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고, 그 정도의 대규모 강화 작전도 처음 봤어. 어째서 나를 구한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달까. 그저 짧고 강렬한 느낌. 프로다운 솜씨야.
그냥 가기에는 거리가 먼걸? 점프 후에 대시를 해보는 건 어때? 시간에 딱 멈춰있군. 어?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내 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해. 하, 골치 아프게 됐군. 이건 시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입력하라는 거다.
보관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전승 기념비야.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접속 권한을 스캔했어. 전력 제어실 보안 코드잖아. 우선 전승 기념비 주변부터 살펴보자. 좋아, 전력이 복구됐어. 이제 기록 보관소로 내려가는 거야.
기록 무반수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21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세븐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담은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 인류의 과거는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이게 네가 찾던 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에서 꺼내면 돼. 우선 1차 목표는 달성했어. 비상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드디어 구했군,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고마워, 이건. 그래. 그럼 이제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 않아.